네, 다음 소식입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바다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고장나 조난을 당했습니다. 6m가 넘는 파도 속에서 진행된 구조작전, 강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거센 눈보라와 함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해상.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심하게 흔들리는데 앞부분엔 흰색 예인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맞은편 해경함정에선 해경대원들이 줄을 붙잡고 어떻게든 당기려 애를 씁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함정을 덮치고 해경대원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대다 결국 넘어집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독도 북동방 30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4톤급 어선이 조난당한 건 어제 오전 7시 반쯤. 악천 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다 기관 고장이 난 겁니다. 조난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함정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6m 넘는 높은 파도와 거센 눈보라 탓에 이동하는 데만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후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조난 선박에 예인줄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날씨가 또 안 좋으면 직접 구조보다는 또 배가 또 기관 고장이라서 단정으로 이용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예인줄 연결해서.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11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